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땀 눈물 흘린 미대생이 졸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속과가 뭔지 아세요? 모르신다고? 조속과는 미술 전공 중에서 입체 작품을 다루는 과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땐 졸전으로 입체 작업을 해야 돼요. 약간 냉동 고기 써는 것 같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청자켓 입은 사람? 저 사람은 신유진이라는 졸업반 학생이에요. 따라서 이 영상은 신유진님의 1년 동안의 졸업작품 제작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 길 걸어가면서 가지치기 당한 가로수 보셨어요? 막 엄청나게 큰 가지들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이때 투박하게 가지치기를 당하면 나무가 썩는다고 합니다. 이때 나무가 썩지 않기 위해 인공적인 수피를 발라준다고 해요. 인공적인 수피가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든 가짜 나무 껍질. 가짜 나무 껍질이라는. 뭐 아무튼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유진님 눈에는 되게 이상하게 보이고 낯설었나 봐요. 그래서 유진님은 그러한 과정을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그것도 입체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얼굴이 찝찝하지 않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조립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약간 마약 영상 느낌. 아무튼 고릴라 본드와 에어타카로 나무를 결합시킵니다. 이거 유진님이 존윅 느낌으로 배터리를 교체했다 했는데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존윅이 아니라 그냥 공구 덕후 같아요. 그래도 뭐 공구는 멋있으니까요. 이제 붙여준 나무를 그라인더 가지고 갈아냅니다.
닦고 나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 꼭 무슨 뼈 같지 않나요? 공룡 뼈들. 공룡 뼈들. 그래서 이 공룡 뼈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받쳐두고 쌓을 겁니다. 아, 잘한다. 무슨 젠가 쌓듯이 잘한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같나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코르크 가루와 실리콘을 막 반죽해서 저 솔방울 날개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이때 요렇게 만들어둔 조그만한 나무 돌 조각들, 특히 요거 이렇게 막 까맣게 탄 자국 있잖아요. 일부러 그라인더가 보여주는 궤적을 담고 싶어서 시간 주어가면서 태운 거라 합니다. 이때 자세히 보면 밤색 실리콘을 약간 물감처럼 사용해서 안쪽이 더 까매요. 섬세해. 진짜 여러분들도 느껴지세요? 이 열정.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고. 받침, 뼈대, 솔방울을 얹어 맞는 조형입니다. 그냥 이걸 보고 있으니까 느껴지는 건데 인생은 진짜 운빨이랑 체력빨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뭐냐면 유주님이 직접 만든 작업대입니다. 나무 조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대를 만드셨다고 해요. 요거는 진짜 박수 받을만 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좀 꼰대 같은 말 좀 할게요. 일발장전하고 갑니다. 작품은 작업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작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이에요. 아, 물론 이제 마리아 아보비치처럼 자기의 육체를 재료처럼 이용하는 작가도 있긴 하겠죠. 작품을 만들 때 위험이 수반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업자가 분명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작업은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함에 있어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 말은 좀 거창하게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배웠어. 다치면 안 돼. 우리 몸은 하나라고. 작품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대를 구축한 신유진 학생한테 박수.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저거 보면 뭔 생각 드세요? 전 약간 크로캄부슈? 원피스에 나오는 크로캄부슈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저 우레탄 폼이 생크림처럼 보인다 해야 되나?
여러분도 이거 실리콘 건 써본 적 있으세요? 전 대학교 와서 이거 처음 써봤습니다. 이런 거 다 해보면 나중에 집 리모델링 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아무튼 우레탄 폼으로 메워진 틈새를 여기 실리콘으로 다시 한 번 더 덮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나무 같은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서 가짜 나무 껍질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 실리콘이랑 코르크 가루 그리고 경유를 섞어서 맛있게 반죽합니다. 저거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 그걸 다시 한 번 더 표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작품 보호 목적으로 스테인을 발라줍니다. 그렇게 꼼꼼히 솔방울까지 칠해주고 나면 졸업 작품 완성입니다. 파인애플 아닙니다.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진님이 작업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무를 바라보고 요런 점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라고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작품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엿보게 되면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유진님이 가진 시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뭐 난 잘 모르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졸업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저의 느낀 점을 말해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조속과는 어떻게 졸업을 할까에 대한 대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진님 졸업 축하해요.